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에 있는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톱워치를 선언을 해주시면 타이머가 선언이 되고 이 선언한 타이머의 뒤쪽에다가 타임을 붙여주시게 됐을 때 선언한 타이머의 시간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워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타이머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watch.time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현재 이 타이머가 몇초 동안 진행이 되었는지를 디스플레이로 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타이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다가 시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시간이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이썬에서는 시간이 미리세컨드의 단위로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것처럼 1000이 되었을 때가 이제 1초가 지났다. 2000이 되면은 2초가 지났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번엔 일시정지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pu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일시정지, 그리고 아래쪽에 listen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타이머가 일시정지가 되어져 있는 것을 해제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터치 센서 하나를 추가를 해서 터치 센서가 눌려져 있으면은 타이머가 일시정지를 하고 터치 센서가 눌려 있지 않으면은 타이머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터치를 누르고 있을 땐 정지를 하고 터치를 안 누르고 있을 때는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는 것은 그대로 냅두시고 여기 위쪽에다가 먼저 터치 센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는 이제 if 문을 통해서 터치 센서가 눌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가 눌려 있으면 하고 그리고 눌려 있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해라. 자,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에 터치를 눌렀을 때 정지를 하고 터치를 안 눌렀을 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일시 정지를 했다가 터치를 뗐을 때 다시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